진실찾기 게임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진실대로 가야만이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? 정말 못 살겠다, 미래가 불안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부는 위선과 거짓,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. 진실이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.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명쾌하게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진실을 알고 그래서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여권을 심판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반드시 4.15 총선 승리해야만이 경제 살고 자유대한민국 지켜집니다. 감사합니다.